건강검진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위 내시경은 물론이고 선택사항인 대장 내시경 검사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위 내시경 검사 시 위 용종을 제거하면 회당 180만원, 뭐라고요? 180만원 지급되는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구독자님 감사드리고요. 또 미래의 구독자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KB 손해보험,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릴까 해요. 자, 왜 수술비 보험은 KB, KB 하면 수술비 보험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썸네일에 나온 대로 요즘에 건강검진 시즌이잖아요. 그런데 건강검진 하기 전에 요 보험 하나 정도 저렴하게 가입하시면 나중에 건강검진 시에 요즘에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거의 의무로 많이 하잖아요. 이럴 때 위내시경 용종 제거하면 180만원, 얼마라고요? 180만원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KB 손해보험의 수술비 보험을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상품 설명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112대 수술비가 탑재가 됐고요. 예전에는 한 두 달 전에 101대 수술비였잖아요. 근데 111대가 더 포함이 돼서 112대 수술비가 탑재가 됐고요. 112대와 중복해서 21대 중복해서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갑상선 결절 고주파 수술이 말해주는 KB 중복 보상, 두 줄기의 수술비의 힘이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종합형과 그다음에 잔여보험이 있는데요. 일단 종합형은 KB 손해보험이 여기 밑에 보시면 개의사, 비사, 시사가 있는데 이제 KB 손해보험이 이제 타사랑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제 빅5죠. 삼성, 현대, 뭐 DB, 그다음 메리츠, 근데 본인 KB 이게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A사와 B사와 C사에 비해서 월등하게 460만원 보장이 되는 걸 나와 있고요. 그리고 수술비도 사회의 수술비가 1510만원, 타사와 비교해도 거의 700만원, 8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걸 나와 있다는 거죠. 도표로서. 그리고 잔여보험도 똑같은데요. KB가 타사에 비해서 거의 3배 이상, 이제 왜냐면은 112대와 21대, 그리고 종수술비, 질병수술비가 중복해서 가입이 가능하시고 보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KB 손해보험을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KB 손해보험의 인체도, 일단은 각 부위마다 수술하면 어떠한 보장이 되고 금액이 어떻게 이제 바뀌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아무래도 여기 중간에 보시면 위 용종 제거, 오늘의 이제 제목이죠. 이제 종합형은 180만원, 간편은 110만원, 그리고 잔여는 200만원 보장이 되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원래는 이제 위나 대장내시경 많이 들어가는데 해봤자 기껏 해봤자 80만원, 100만원 밖에 보장이 안 되세요. 그런데 이번 달부터 KB 손해보험이 정말 미쳤나봐요. 위 용종 제거 시에 180만원. 뭐라고요? 180만원 보장이 된다는 거죠. 자, 오른쪽에 보면 간편 가입으로 110만원인데요. 이 부분은 좀 중점적으로 메모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2년이나 3년 전에 위나 대장용종 제거하시면 이 올챙이 제거하시면 다시 한번 이 유전자가 다시 발생이 돼서 다시 용종이 이제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럴 때 간편보험 325보험 가입하면은 나중에 위나 대장용종 다시 나왔을 경우 제거했을 경우 이제는 110만원 혹은 오른쪽에 보시면 대장용종 50만원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매우 괜찮죠. 그 중간에 보시면은 뭐 협심증이나 내외관 수술, 관혈, 비관혈 다 구분 없이 보장이 되시고요. 중간에 보시면 담석증, 이제 복강경으로 이제 했을 때에는 종합형은 380만원, 간편은 230만원, 그 잔여는 400만원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여성분들이 하는 게 중간에 보시면 이제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인데요. 이제 건강인 이제 표준체는 360만원 보장이 되시고 간편은 140만원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또 충수형 같은 경우는 저도 작년에 이제 맹장 충수형 수술했거든요. 그래서 110만원 보장이 되시고 간편 유병자분은 50만원 보장이 되고요. 그 녹내장, 백내장 특히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근데 백내장 한쪽 수술했을 때마다 100만원, 양한 시에는 200만원 보장이 되고요. 그 편도염, 사타구니 탈장, 대장 용종, 그 작은 군종도 230만원 보장이 되는 게 이제 그림에 나와 있고요. 특히 여성분들 하이힐, 높은 힐 신으시면 무지방증, 이제 발가락 오른쪽 발가락이 휘잖아요.
매우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 무지외반증으로 170만원, 양쪽 다 하시면 340만원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매우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수술비가 KB 손해보험이 왜 좋은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수술 시에 회당 지급이 되고요. 관혈, 비관혈 구분 없다는 거예요. 이게 큰 메리트라는 거죠. 그리고 112대와 21대가 중복해서 동시 가입이 가능하시고 동시 보장이 모두 비관혈로서 100%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자, 112대 질병수술비와 21대 질병수술비가 모두 중복보장, 중복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관혈, 비관혈 당연히 이제 구분 없이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수술비라고 하면 회당 지급이 돼야 되겠죠? 근데 타사 같은 경우는 약관에 살짝 꼬여놨어요. 수술비를 탔으면 뭐 90이든 60이든 같은 부위는 면책사항이 있는데요. 요 KB손해보험은 수술비가 회당 지급이 된다.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주력 수술비의 개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빈도 질환의 경우 주력 수술비에서 중복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매우 좋다는 거죠. 자, 밑에 볼게요. KB손해보험은 2개, 112대와 21대 중복해서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M사나 D사나 H사도, 특히 M사 같은 경우도 중복 보장이 가능한데 D사와 H사는 딱 한 개만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밑에 보실게요. 담석증과 비관혈 수술 시 보장 금액이 모두 다 250만원 통 크게 보장이 되시고요. M사나 D사나 H사는 겨우 100만원, 200만원밖에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월등히 높다는 게 나와 있죠. 또한 무릎 관절증, 관절염이죠. 비관혈 수술 시 보장이 130만원까지 보장이 되는데요. M사 같은 경우는 30만원, D사는 50만원, H사는 50만원 보장이 되는 거 나와 있습니다. 거의 두세 배 정도 보장이 더 폭넓게, 그 높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KB손해보험이 수술비 보험이 많이 가입한다는 거죠. 자, 갑상선 결절, 고주파 태도도 알아보는 101대와 21대 중복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두 주기의 수술비의 힘으로 매우 보장이 좋다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수술했을 때 450만원, 그리고 4회 연속을 했을 때 1510만원 보장이 되는 걸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갑상선 결절, 고주파 태도는요, 비관혈인데요. 요즘에 여성분들 특히 미용에 신경 쓰잖아요. 칼로 안 째요. 여기 흉터 났고요. 나중에 좀 통증도 있겠지만 흉터를 매우 싫어하잖아요. 근데 고주파 시술은요, 일단 말 그대로 비관혈인데요. 주사 있죠. 주사로 살짝 해가지고 거기다가 일단은 고주파 이제 여기에 결절을 태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증도 없고 그 다음에 상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비관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당 460만원씩 계속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자녀보험도 밑에 보시면은 회당 지급이 되는데요. 760만원, 그 4번 했을 때 2710만원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A사랑 B사랑 C사가 차이가 좀 많이 나와 있죠. 그 부분이 왜냐면 타사 같은 경우는 뭐 64대나 아니면은 뭐 74대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보장이 되는데요. KB손해보험은 101대와 21대 다 중복해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도 일단은 왼쪽 100만원, 오른쪽 100만원, 양안 200만원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A사와 B사와 C사 같은 경우는 160, 140, 140 이렇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KB하면 수술비가 매우 따봉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12대 질병 수술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약관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112대 수술비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신장, 부정맥, 심부정. 요즘에 현대해상에서 심혈케어 서비스, 이렇게 심혈케어 보험이 잘 팔리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진단금인데 여기서는 수술비예요. 부정맥과 심부정증 포함해서 뇌혈관, 고혈압, 폐렴, 그리고 동맥경화증, 그리고 간 담낭, 췌장암, 그리고 양성종양, 급성췌장염, 이걸로 인해서 수술하면 다 모두 다 통크게 1500만원 보장이 되고요. 유병자 간편은 500만원 보장이 된다는 거 나와 있죠. 자, 그 밑에 보시면 112대 2예요. 24대 질병인데요. 여기 또한 가장 큰 거는 이제 당뇨병 질환이고요. 그 다음에 폐질환, 그 다음에 녹내장후이나 합병증, 이런 걸로 통크게 수술했을 때 500만원. 그 다음에 간편은 200만원, 그리고 자녀는 500만원 보장이 된다. 자, 그 밑에 보면 112대에 좀 더 깊숙이 들어와서 22대 질병인데요. 여기서 가장 큰 거는 갑상선 질환, 그리고 손목터널, 그리고 척추변형, 그리고 뭐 난소에 그냥 양성용량, 이런 게 모두 다 통크게 보장이 되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49대 질병 수술비. 자, 너무 수술비가 많아요. 112대 제가 얘기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림으로서 보시고요. 뭐 관절염, 그 다음 여성 생식기, 전립선, 골다공증 통 크게 다 112대 보장이 되신다.
그 금일 때 보시면 이제 백내장으로 30만 원 보장이 되시고요. 유병자도 30만 원, 자녀 보험도 30만 원. 그리고 치매 같은 경우도 10, 10, 10 이렇게 보장이 된다. 자, 그 다음에 가장 21대 다빈도 질환 많이 가입하신데요. 5대 기관 질병 수술비에서 뇌 심질환이 통 크게 3천만 원 보장이 되시고요. 비관혈은 1,200만 원. 관폐 신장은 관혈은 1,500만 원, 비관혈은 600만 원이에요. 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관혈과 비관혈 차이에 대해서 뭐 이렇게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세요. 비관혈의 정의는 뭐냐면 약관이에요. 일단 내시경이나 카테터 그리고 신의료기술 이런 부분들이 비관혈에 다 포함이 되고요. 나머지 항목들이 다 관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무식한 설계사분들은 뭐 관혈, 뭐피 보는 거, 비관혈 피안 보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솔직히 뭐 어떻게 보면 관혈 피 보는 거, 피안 보는 거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이렇게 공부를 잘안 하신 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비관혈. 이제 카테터, 이제 신의료기술, 내시경으로 수술했으면 비관혈,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관혈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의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1대 질병수술비와 20대 질병수술비. 자, 1대서부터 8대는 뭐 심장질환, 뭐 심부전, 그리고 부정맥. 요즘에 좀 많이 핫하죠? 수술비급여 보험 같은 경우는 회상 지급이 되죠. 진단금은 최초 1회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진단금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회당 지급이 되는 수술비도 매우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혈압, 그리고 폐렴, 그리고 당뇨병 질환, 그리고 갑상선, 그리고 담석증. 요즘 많이 하죠. 담석증이나 사타구니 탈장, 그리고 녹내장, 그리고 편도염, 그리고 관절염, 그리고 치핵, 여성분들은 뭐 부인과 질병, 백내장 쪽. 이런 게통 크게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6대 기관별, 이제 귀가 양성 용량 및 폴립 수술비도 간, 담낭, 담도, 췌장, 폐, 갑상선, 그리고 남녀 생식기 질환. 요게 다 합쳐서 21대 질병수술비에서 통 크게 보장이 된다. 그런데 112대와 다 중복해서 보장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질병수술비와 그 다음에 121대, 112대, 그리고 21대 다빈도 질환 가입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종수술비예요. 1종부터 5종 수술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물론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1종인지 3종인지 5종인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잠깐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종수술비는 정액 보상이 되는 거고요. 질병수술비와 그다음에 112대 질병 코드와 틀리게 정액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종부터 2종이 아무래도 흔한 질병이고요. 3종, 4종, 5종은 좀 중대 질병인데요. 아무래도 간단하게 1종부터 5종까지 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피부 유방의 수술, 3종, 1종이 보장이 되고요. 근골의 수술, 3종, 2종, 1종이 보장이 되고요. 그 호흡기계, 흉부의 수술, 5종, 4종, 3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순환기계, 비장의 수술, 5종, 4종, 3종, 1종.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소화기계의 수술도 5종, 4종, 3종, 2종, 1종이 있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비뇨기계 생식기의 수술인데요. 5종 같은 경우는 뭐 신장 이식 수술했을 때, 그리고 4종은 신장이나 방광, 그리고 신우, 요관, 관혈 수술했을 때 4종이고요. 3종 같은 경우는 이제 응경 절단 수술, 응경 절단 수술. 좀 심각하긴 한데 3종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2종, 1종으로 나눌 수 있다. 자, 내분비계, 그다음에 신경계의 수술, 5종, 4종 역시 다 나눠지고요. 되게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씩 다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좀큰 카테고리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뭐 시각기, 청각기계 수술, 그다음에 악성 신생물, 그다음에 악성 신생물 근치, 두개 내 신생물 방사성 조사 이럴 때 모두 다 보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내용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내용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KB손해보험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오늘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건강검진 시즌이 이제 돌아왔잖아요. 저도 11월 달에 예약을 빨리 해야 되는데요. 건강검진 전에 위나 대장 내시경 했을 때통 크게 180만원, 대장 이제 용종 제거했을 때 80만원, 이렇게 보장이 되는 KB손해보험, 수술비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아무래도 KB손해보험이 이번 달부터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할것 같아요. 이제 수술비보험 하면은 DB손해보험, 메르츠 이렇게 순으로 뭐 이렇게 종수술비와 그다음에 다빈도 질환 그리고 관혈 비관혈 구분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두 회사가 좀 경쟁력 있게 많이 가입을 했는데 KB손해보험이 11월 달에 상품이 개정이 되면서 많은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질병수습이, 그리고 112대, 그리고 다빈도지나 21대, 그리고 종수습이, 이렇게 4개의 조합을 해서 모아서 결합해서 가입을 하시면 저렴하게 해서 폭넓게 그리고 폭높게 가입을 가능하시고 보장 내용도 매우 괜찮으니까 가입하시는데 뭐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가입 설계 그리고 이제 상품 문의와 그 상품 비교해서 제가 가입 진행까지 해드릴 거고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보호망이 최선을 다해서 설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